세 번째 에피소드인가요? 이게? 세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Phoenix and Authentication 챕터 2입니다. Authentication 파트인데 요게 챕터 2가 아마도 이 책에서 이 책 전체에서 제일 아마도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싶어요. 요 챕터 2만 좀 이해를 하시면은 나머지는 다 뭐 비슷비슷한 내용 비슷비슷하진 않지만 비교적 무난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챕터 2 제2장에서 다루는 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큐리티 부분인데 요게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쉬울 것 같으면은 시큐리티가 쉬우면은 말이 안 되죠. 이게 쉬우면은 뭐 모든 게 다 해킹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도 해킹할 수 없는 그런 알고리즘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게 쉬울 순 없죠.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이걸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이 전반적인 피닉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라이브 뷰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까다로우면서도 또 제일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이걸 좀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뭐 챕터 2인데 요거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좀 듣고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어쨌거나 두 번 세 번 꼼꼼하게 읽어야 될 그런 챕터예요. 일단 정리를 좀 해보죠. 정리하는데 일단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를 하면서 한번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한번 코드를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죠. 보는데 아마 요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만들어졌죠. 똑같은 건데 달라진 거는 요거 여기에 나타났고 이제 요게 밑에 표시가 됐어요. 유저 세션하고 이메일하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타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딩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책의 나머지 파트들은 다 챕터 2에서 다룬 내용을 어떻게 보면 복습하는 내용이 3, 4, 5, 6, 7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챕터 2가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해서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책을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읽어보셨다고 상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죠. 자, 첫 번째는 엔드포인트 파일이에요. 엔드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라우트가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웹 리퀘스트가 전달되면은 먼저 여기를 거쳐요. 엔드포인트 파일에 있는 적절한 항목을 거칩니다. 여기 있는 거 주르륨이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웹에서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연결이 되었다. 그러면은 엔드포인트 파일 이게 호출되어서 위에서부터 쭉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브라우저예요. 잠깐만 조금 자세를 좀 고치고 먼저 브라우저에서 리퀘스트가 전달됐어요. 리퀘스트가 되면은 이게 서버로 갈 거 아니에요? 서버로 가면은 서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엔드포인트로 호출한단 말이에요. 엔드포인트 EX로 호출하고 엔드포인트 EX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냐니까 라우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라우트 이 부분입니다. 어디 갔나요? 자, 이 부분이에요. 펜토 웹 라우트 얘기를 오는 거죠. 왔어요. 나머지 매크로들은 따로 나중에 매크로 수업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매크로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때 자세하게 다루고 그냥 펑션 같은데 펑션이 아니면 그건 다 매크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우트로 전달이 되어서 라우트로 와요. 라우트로 왔는데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돼요. 라우트도 마찬가지 이것도 펑션인 듯 하면서 펑션이 아니니까 매크로죠. 그죠? 일단 펑션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코프라고 하는 매크로이고 아규먼트로서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이만큼 이 셋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 그다음에 세 번째 아규먼트가 이 스코프라고 하는 매크로의 펑션 아닌 펑션에 전달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패턴 매칭을 하는 겁니다. 패턴 매칭하고 그죠? 얘는 패턴 매칭은 아니에요. 패턴 매칭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어플리케이션은 펜토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릭스 어플리케이션 엄브렐라라는 게 있잖아요. 엄브렐라. 엄브렐라는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의 바운더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이제 펜토와 펜토웹 하나씩 하나씩만 있지만은 나중에 엄브렐라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한 울타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게 어떤 건지 알수 없으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이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펜토웹이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지금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펜토라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플리케이션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엄브렐라 어플리케이션 파트 공부하셨죠? 엄브렐라에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엄브렐라 어플리케이션. 이게 뭔지는 이미 이해를 하고 계실 거로 상정합니다.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은 답이 안 나와요. 엘릭스부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걸 상정을 해서 엄브렐라를 상정해서 펜토 웹을 넣어두고 그다음에 패턴 매칭입니다. 패턴 매칭 먼저 웹 어드레스 랩 브라우저가 요청한 어드레스 주소창에 찍힌 게 이거냐는 거죠. 이거 이게 패턴 매칭이 되면은 그러면은 다시 두 번째 패턴 매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패턴 매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패턴 매칭이 두번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여기서 한번 발생하고 두 번째 여기서 또 발생합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자, 두 번의 패턴 매칭. 요게 조금 애매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코프 매크로입니다. 스코프 매크로. 에서는 패턴 매칭. 패턴. 뭐 펑셔널 프로그램은 다 패턴 매칭이잖아요. 매칭인데 트와이스. 트와이스. 두 번. 두번 패턴 매칭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 매칭. 이건 그냥 이거는 그림을 보죠. 화면을 보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먼저 리퀘스트가 이게 여기에 루트에 해당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면은 다음에 이제 여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 패턴 매칭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펜토는 우리 펜토 브라우저에서 오는 웹 리퀘스트는 몽땅다 이겁니다. 다 루트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루트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상정을 해서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걸 좀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 둘든 두 개는 지금 현재는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다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니까 어플리케이션이 펜토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웹 브라우저의 리퀘스트는 다 루트로 시작을 하고 루트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몽땅 다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에 매칭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패턴 매칭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매칭. 두 번째 매칭은 여기에 해당되는지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지 보고, 그리고 게스에 해당되는지 보고. 이세 가지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요걸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게 피닉스의 라우트예요. 예. 아, 이걸 아쉽게도 설명한 책이 제가 피닉스 엘릭스 관련 책은 한 권도 빠지지 않고 다본것 같은데 그걸 설명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참고 자료 찾고 또 어디가 저기 물어보고 해서 내린 결론. 그래서 파악한 내용이 그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왜 이걸 설명한 책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에서도 설명이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두 번째도 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 패턴 매칭. 이거는 이제 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플리케이션은 우리 펜토 웹은 몽땅 다 여기에 패턴 매칭되고 여기에 매칭됩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라우트는 이런 걸 넣어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엄브렐라 앱할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한번 보죠. 엄브렐라. 어쨌거나 자, 첫 번째 매칭이 됐고 당연히 매칭이 다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매칭 여기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 매칭됐는지 보고 여기에 매칭됐는지 보고 이두 개에 매칭되면은 그 다음에는 얘를 실행하는 겁니다. 파이프스로. 이해되시죠? 그죠? 간단하죠? 여기도 있네. 요거 여기도 해당됐는지. 그죠? 자 그러면은 또한 가지가 또 재밌는 부분이 있죠. 뭐냐니까 여기에 라이브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라이브라는 게 있고, 요 라이브 세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매크로입니다. 이거 다 매크로들이에요. 다 매크로들인데, 라이브 세션이라고 하는 얘가 하는 게 뭔지
하고 얘가 하는 게 뭔지 라이브라고 뭔지인데 라이브 세션은 뭐 교재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 설명이 되어 있죠. 비슷한 것끼리 하나의 그룹을 묶어놓은 게 라이브 세션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방문하려고 하는 유저가 있고 여기를 방문하려는 유저가 있고 여기를 방문하는 유저가 있겠죠. 브라우저 말입니다. 클라이언트. 그죠? 브라우저가 있으면은 얘 세 개는 다 공통적으로 요걸 한단 말이에요. Require Authenticated User라고 하는 얘를 실행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 세 개는 또 마찬가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옮겨갈 수 페이지를 옮겨간단 말이에요. 페이지를 옮겨갈 때 그때 얘를 실행하란 말입니다. OnMount.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이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를 옮겨갈 때는 Pento Web UseOS에서 Ensure Authenticate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바로 웹 소켓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뷰는 피닉스는 기본적으로 HTML, HTTP예요. HTTP인데 라이브 뷰는 아니란 말이에요. 라이브 뷰는 웹 소켓입니다. 웹 소켓 프로토콜. 프로토콜이 서로 달라요. 그죠? 그리고 서로 다른 프로토콜입니다. HTTP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언제나, 페이지 릴로드가 생기죠. 페이지 릴로드. 릴로딩 해서, 처음부터 다시 모든 걸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퀘스트가 가고, 다시, 뭐, 서브에서, 리스판스를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에, 리스판스 한 다음에, 다시 렌더링. 요게 HTTP 리퀘스트예요. HTTP 리퀘스트는 기본이 이렇게 동결합니다. 그런데 라이브 뷰 웹소켓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얘는 페이지 릴로딩도 없고 리퀘스트는 있죠. 리퀘스트는 있는데 페이지 릴로딩이 없어요.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렌더링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첫 단계 HTTP 단계의 첫 단계를 건너뛰고 진행하는 게 웹소켓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웹소켓은 양방향 듀얼 디렉션이라고 그러나요? 양방향 소통 방식이죠. 웹소켓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상정을 해서 HTTP와 웹소켓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 갔나요? 이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로 넘어갈 때 혹은 이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로 넘어갈 때 이 세 페이지들 사이에 오갈 때는 HTTP 프로토콜의 첫 단계를 건너뛴다는 거죠. 첫 단계 HTTP의 기본적인 그 리퀘스트 내용과 기본적인 리스판스 내용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 웹 소켓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여기로 건너게 되면은 처음에 뭐라고 했나요? 처음에 주소에 맞게 되면 이 주소창에 이 주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얘를 실행하죠. 그래서 암호화 그러니까 시큐리티 모듈이 동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주소창에 이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로 바로 옮겨갈 수 있도록 라이브 리다이렉트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 라이브 뷰에서 라이브 리다이렉트인데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패치 푸시 내비게이트 있고 푸시 패치가 있는데 요거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릴게요. 어쨌거나 여기서 여기로 건너갈 때는 일반적인 HTTP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고 따라서 얘가 실행되지 않고 따라서 암호화 그러니까 보안 모듈을 추가적으로 적용할 별도의 방법이 필요하고 그게 요겁니다. 왜 on mount냐 하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던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던 라이브 뷰 관련되는 모듈이 페이지에 표시될 때 제일 먼저 실행되는 것이 마운트란 말이에요. 어디 갔나? 아 위에 여기 있죠. 그 롱 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제일 먼저 실행되는 것이 바로 요 마운트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었죠. 그죠? 마운트 다음에 렌더링이었잖아요. 그죠? 마운트 렌더링 요 순서로 구성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실행되니까 얘는 무조건 실행되니까 여기다가 뭘 넣자 이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마운트도 건너뛰어요. 또 건너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또 다음 라이브 이거는 뭐냐는 거죠. 라이브라고 하는 거 얘가 하는 건 뭐냐니까 얘는 비헤이비얼이에요. 비헤이비얼 공부했었죠 우리? 비헤이비얼
그 behavior, 라이브라고 하는 behavior 시즌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니까, 이 주소창으로 가는데 얘가 라이브라고 하는 방식이면 라이브 뷰라고 하는 behavior를 호출해라 이 말입니다. 라이브 뷰라는 behavior를 호출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모듈, 여기 있는 모듈은 라이브 뷰 behavior를 임플멘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리고 delete라는 게 있잖아요. delete. delete라고 하는 것은 use session controller는 delete라고 하는 behavior를 implement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간단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라이브 대시보드도 있네. 라이브 대시보드. 그러니까 주소창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모듈을 호출하는데 이 모듈은 라이브 대시보드라고 하는 비헤이비어를 임플멘트해야 되고 그리고 메일백스라고 하는 얘는 포워드라고 하는 비헤이비어를 임플멘트한 이 펑션 이 모듈을 필요로 한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걸 설명한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피닉스 책들 중에서 왜 그걸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 책은 있긴 있었습니다만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는 책은 없었더랬어요. 자, 어쨌거나 제가 참 오랜 불면의 시간, 숙고의 시간 끝에 생각한 파악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면 에디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뉴, 이건 라이브 액션입니다. 라이브 액션인데 라이브 액션은 뭐냐니까 액션은 요 behavior, 라이브라고 하는 behavior를 implement한 모듈, 이 모듈이 지원하는 기능이 요겁니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그리고 delete라고 하는 behavior를 implement한 요러한 모듈이 지원하는 액션이 요런 액션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구성이에요. 자, 다 이해되셨나요? 알고 보면 간단한 건데 알고 보면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알기까지는 좀 힘들죠. 자, 그리고 지금 피닉스와 그리고 피닉스와 라이브 뷰의 관계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피닉스와 라이브 뷰는 같으면서 좀 달라요. 뭐 다르냐니까 피닉스 위에 라이브 뷰가 있습니다. 피닉스란 바탕에 라이브 뷰란 게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라이브 뷰가 없는 피닉스는 있을 수 있지만 피닉스가 없는 라이브 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닉스에는 뭐가 있느냐니까 플러컨이란 게 플러컨 이렇게 생겼죠? 플러컨이라고 하는 요 스트럭처 있죠? 여기에 각종 정보들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아규먼트로서 con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로 전달됩니다. 이 con이라고 하는 아규먼트 내에 뭐가 있느냐니까 assigns가 있고 그리고 또 session이라는 것도 있어요. session 있고 정확히 말하면 assign에 있는 것이 아니고 private 내에 session이라는 데 있습니다. private에 session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그래서 user의 request에 적절한 리스판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라이브 뷰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근데 라이브 뷰는 얘랑 달라요. 별도로 움직입니다. 별도로 움직이는데 라이브 뷰는 소켓이란 것을 소켓이란 게 있고 소켓 내에 어자인이라는 것을 주로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관리를 합니다. 근데 소켓 어자인에 있는 이 데이터는 어디서 왔느냐? 주로 여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처음에 그러니까 피닉스가 제일 먼저 우리 피닉스 라이브 뷰를 구동하게 되면 제일 먼저 구동되는 건 피닉스가 먼저 구동이 돼요. 피닉스가 구동이 되고 피닉스의 컨트롤러가 호출됩니다. 컨트롤러 페이지 컨트롤러가 호출되죠. 페이지 컨트롤러가 호출되고 그래서 초기화 과정을 해요. 초기화 과정을 해서 컨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럼 이 컨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라이브 뷰가 시작을 하면서 라이브 뷰는 소켓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소켓에서 어자인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컨으로부터 라이브 뷰의 소켓 어자인이 만들어지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소켓 어자인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겁니다. 사용자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소켓 어자인을 구성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이벤트가 있으면은 렌더링 해야 되겠죠? 렌더링 새로 하고 그리고 또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또 이벤트가 발생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뭔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피닉스 가는 역할은 제일 먼저 제일 첫 단계 첫 단추를 준비하는 게 피닉스이고 첫 단추이고 그 첫 단추를 기초로 해서 라이브 뷰가 구성이 되고 그런 다음에 라이브 뷰는 자체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얘랑 이제 상관없이 이해되시죠? 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뷰는 피닉스라고 하는 바탕 위에 만들어져 있는 2층이라고 그래요. 피닉스 1층이면은 라이브 뷰는 그 위에 구성된 2층 구조물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일단 유저 오스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디 있었나요? 요 보면 require authenticate user 있고 ensure authenticated 파트 있잖아요. ensure authenticated 파트. 유저 오스 들어가서 ensure authenticated 여기 있죠. on mount. on mount 펑션에 요거 패턴 매칭 하는 거죠. 패턴 매칭 한 다음에 얘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새로 뭘 하고 요렇게 소켓을 구성을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바뀐 내용이 롱 라이브의 내용이 보시면은 요렇게 세션 아이디 해서 요렇게 넣은 거예요. 그죠?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 우리가 페이지 로딩 하면은 요런 데이터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파악하는 차원에서 유저 세션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유저 세션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셨으면은 요 세션 아이디 파트 있죠. 요만큼. 그죠? 요것도 그냥 이 부분도 라우트에 어디 있죠? 라우트에 여기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여기 on mount에 여기다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 current user는 여기다 넣었잖아요. 여기다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지금 책을 다 읽었다고 상정하고 저는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책을 안 읽었으면 지금 제가 하는 말 한마디로 이해 안 돼요. 책을 다 읽었다고 상정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는 말,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지금 그래서, 어디가 있나요? 롱라이브에서 처음에 이걸 살려두었다가 이 부분을 구성을 했었죠. 이 부분을 구성했다가 이걸 조금 전에 봤던 여기 onMount 여기입니다. onMount 펑션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집어넣은 것이 useOS의 이 부분이에요.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롱라이브에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할 수가 있죠. 안 그러면은 처음에 구성했던 것은 요렇게 current user를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 요렇게 구성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표시가 됐죠. 요렇게 두 가지가 표시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이제 요걸 요렇게 하지 않고 current user를 지워버렸죠. 지우는 방법이 얘도 지우고 얘도 지워도 됐어요. 이렇게 지워도 된 이유가 바로 라우트의 요 문장 때문입니다. 그죠? 펜트의 유저스 이 문장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은 지우는 김에 요것도 한번 지워보라는 거죠. 세션 아이디 요걸 지우면은 당연히 지금 이제 화면이 깨지죠. 깨지는데 깨지지 않게 해보라는 거예요.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션 아이디가 표시되도록 한번 코드를 수정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을 책의 교재의 내용을 여러분들 충분히 읽었고 이 책 내용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챕터 2에서 다루는 이 내용들이 나머지 챕터들의 다 기초가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다음 챕터들을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찾아 놓은 게 있어요. 보시면은 How JWT Authentication Works 그 중에서 깔끔하게 설명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요 영상입니다. On One Night Web Development 에서 나온 How Does JWT Authentication Works 요것도 있고 그 외에도 요 관련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JWT JSON Web Token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도 상당히 설명을 잘해요. 이 친구
그죠? 눈썹이 굉장히 특이하죠. 자, 몇 가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 여기도 또 있죠. How does JWT work? 여기 있는 몇 가지 영상을 먼저 한번 꼭 참고를 하셔서 참고하신 다음에 JSON 웹 토큰, 웹 토큰, 토큰과 세션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좀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도대체 세션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세션하고 토큰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Where are session and token in Phoenix? Phoenix are stored. Stored 이렇게 할까요? 요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션과 토큰이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자, 그리고 우리 세션과 토큰 일단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진행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세션과 토큰 얘기가 사서 나오니까 이게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과제 비슷한 겁니다. 연습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연습 문제는 유저스에서 어디 있나요? 세션 아이디 얘를 한번 없애보라는 겁니다. 이걸 없애더라도 세션 아이디가 표시될 수 있도록 화면에 이걸 없애도 방금 그 문장을 지우더라도 요렇게 유저 세션 요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요두 가지가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번 챕터를 이해를 잘 하신 거예요. 요 챕터 2를 다 이해를 하신 겁니다. 만약 요게 아니 이걸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챕터를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파고들면은 복잡할 수밖에 없죠. 이게 복잡 안할 수가 안 할래 안할수 없는 주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다음 챕터를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를 스스로 진단을 해보라는 겁니다.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션과 토큰이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찾아보는 거라고, 두 번째 방금 이 유소스에서 이걸 없애더라도 정상적으로 세션 아이디가 표시될 수 있도록 코드, 이 프로그램들의 어딘가에 있는 코드를 수정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그것부터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음 또 진도 제3장으로 진행할 거예요.